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동영이라고 하고요. 김동영이 이름보다는 생선이라는 닉네임으로 더 사람들이 많이 부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5권의 책을 낸 중견 작가입니다. 물고기가 눈꺼풀이 없어서 이제 살아가면서 단 한순간도 눈을 감지 않는데요. 못 감는 거죠, 눈꺼풀이 없어서. 그래서 자신이 닥치는 모든 일들을 다 지켜본다고 하더라고요. 죽어서까지. 그래서 그게 좀 인상 되게 깊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살아가면서 분명히 많은 순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순간에 겁내지 않고 다 지켜보겠다는 의미로 이제 생선이라고 제가 23살 때 지었네요. 저 예전에 이제 텔레비에서 KBS에서인가?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일하고 있는 한국인, 한국 사람들을 한 시간 동안이나 하루 종일 따라다니면서 다큐멘터리거든요. 그때 중동에서 일하는 그 타워크레인 기사님이 나오셨는데 거기에 올라가셔서 하루에 8시간 일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 전경을 다 보여줬었는데 혼자서만 일하시는 거거든요. 정말 사막이 다 내려다 보이고 경치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아무도 일하는 시간 동안은 올라오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기 때문에 방해할 사람도 없고 그게 참 인상적이어서 저도 이제 저런 일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기술자가 되고 싶었고 기술자 중에서도 타워크레인 기술자가 되고 싶었어요. 점점 그렇게 그걸 좋아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노는 것도 좋았었고요. 술자리 가는 것도 좋아했었는데 글을 쓰고 여행을 다니고 제 거를 이제 생각했던 거를 표현하는 방법을 찾았잖아요. 글이라는 걸로. 그때부터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이 좀 더 좋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요즘에는 마가 뜬다고 하죠. 사람과 사람 사이가 있는데 어떤 모임에 있는데 한순간 말이 끊길 때가 있잖아요. 그걸 못 참는 것 같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이야기거리나 웃기는 얘기를 농담을 해야 한다는 그런 강박관념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서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금방 지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혼자 있으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을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저는 책을 좋아하는 이유가 책의 자체도 좋지만 그냥 가지고만 있어도 내가 좀 멋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 스스로 만족하는 거잖아요. 물론 보여지는 것도 그렇지만 아, 내가 이 책을 읽고 있어, 내 책을 이 책을 가지고 있어라는 그런 느낌이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저는 관종이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관심종자라는 말을 쓰는데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제가 되게 관종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글을 쓰게 된 이유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뭐지 이렇게 평가받는 것도 좋지만 우선 스스로에게 보이는 내 모습, 글 쓰는 모습이라든가. 글을 써서 책이 나왔을 때 그런 결과물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쓴 게 아니고 저를 위해서 쓴 거기 때문에 좀 뿌듯해요. 근데 그래서 좀 당황스러운 게 이제 독자분들이 위로가 많이 됐다고. 근데 저는 저를 위로하기 위해서 썼는데 위로도 받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느낌이 아 우리가 좀 비슷하구나 사람들은. 사는 모습은 좀 다를지 모르지만 느끼는 것은 비슷한구나라는 걸 느껴서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재밌는 거, 내가 슬픈 글은 다른 사람도 즐겁고 슬플 수 있다는 걸 막연히 알게 돼서 이제 제식대로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이죠. 첫 책이 냈을 때만 해도 에세이나 이런 여행 에세이, 일반 에세이는 일반 사람은 안 썼던 것 같아요. 일반 사람은 안 쓰고 뭔가 자기의 분야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자기신을 이런 경험담을 쓰거나 아니면 유명한 작가라든가 아니면 연예인들이 썼는데요. 아마 제가 아마 그런 시기에 나왔던 여행기 중에서 가장 평범한 사람이었거든요. 그것도 처음 시작이 뭐 일을 잘해서가 아니고 꿈과 희망이 있어서가 아니었고 일을 잘리게 되면서 이제 시작하거든요. 그런 그 여행기의 내용이. 그래서 사실은 출판사에서도 이거 많이 팔면 한 4,000권 정도 나갈 거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너무 좋죠. 책을 갑자기 이제 내게 됐잖아요. 책을 낼 생각도 없었는데. 그래서 우선 책이 나온다는 사실이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의도한 것도 아니고 텔레비에서 좀 어떤 연예 여배우가 소개를 했거든요. 그분이 소개를 하고 나서 그 다음날부터 이제 막 책이 팔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출판사 사람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되게 당황했죠. 그렇게 파급력이 있을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게 한 며칠 가면 이제 사그라들겠지. 우리 자신들도 몰랐으니까. 근데 그게 1년 넘게 가더라고요. 그렇게. 사실 제가 책을 처음 냈을 때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그리고 저도 별로 실감을 못했고, 그냥 우선 팔리는 게 아니었고, 그러니까 책을 내고 난 다음에 그게 팔리기 시작한 게 1년 있다가거든요. 1년이란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는 인터뷰를 딱 한 번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텔레비에 나오고 나서 책이 팔리기 시작하면서 한 달에 막 인터뷰를 20개씩 하는 거예요. 얼떨떨했죠.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태까지 내 걱정하고, 저는 항상 주변 사람들이 너 뭐 먹고 살래? 너 이렇게 하나에 집중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이것저것 하는데 하나만 집중해라고 했던 사람들이, 걱정하던 사람들이 이제 책이 팔리고 어느 정도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태도가 좀 달라지더라고요. 저를 조금 존중해준다? 그리고 우선 예전부터 너는 이런 재능이 있을 줄 알았어 라고 나중에 뒷늦음 이런 말들을 하셨는데 우선 너무 좋았어요. 그 다음에 특히 좋았던 건 부모님한테 그거를 결과물을 보여드렸어도 부모님은 사실 책이 이렇게 서점에 갔을 때 베스트셀러나 이제 신문에 광고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나오는 책이니까 부모님한테는 별로 사실 그냥 그런 책인가 보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갑자기 이제 팔리기 시작하니까 베스트셀러 코너에도 있고 그러니까 특히 부모님한테 되게 제 자신이 처음으로 떳떳하고 네 그래서 특히 아버지는 항상 저한테 제 걱정 많이 하셨는데 그 첫 책 내고 나서 팔리는 거 보고선 처음으로 칭찬해 주셨던 것 같아요.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 근데 또 한편으로는 되게 불안한 시기가 시작된 거죠. 그렇게 책이 알려지고 나서 몇 달은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난 후에는 조금씩 아파오기 시작했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디가 아픈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병원을 다 다녔죠. 내과, 외과, 뭐 신경과, 마취과 뭐 이런 데 다녔는데 정확한 병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어머님이가 제가 너무 시름시름 아프니까 그런 거 있죠. 신내림까지도 생각하셨어요. 갑자기 어느 날 사람이 아프기 시작하면 그거 되는 거 있잖아요. 무당, 그러니까 신내림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까지 생각하셨는데 사실 그때도 병명을 계속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뒤늦게 한 3년 있다 알게 됐어요. 3년 동안은 이유 없이 계속 아팠고요. 그래서 맨날 먹었던 게 감기약을 먹었어요. 그 다음에 속이 답답하니까 소화제를 먹었는데 사실 그걸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고 정신적인 문제였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병을 진단받은 거죠. 공황장애 우울증이라는 걸. 그때는 왜 그런 병이 저한테 생기는지 몰랐었거든요. 사람들이 볼 때 저는 너무 잘 되고 있었고 별 문제가 없었는데 왜 너가 우울하고 네가 공황장애가 왔는지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저도 잘 몰랐어요. 저도 매일매일이 재밌었거든요. 돈도 많이 벌고 그다음 사람들이 많이 좋아해주고 그래서 되게 신났었거든요. 여태까지 그런 대접을 받아보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알게 됐죠. 내가 이거를 계속하지 않으면, 이 이상 하지 않으면 나는 금방 잊혀질 거야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그게 사실이고 이게 책 한 권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 만약에 내가 여기서 이걸 최소한 유지하려면 이 정도의 글을 또 써야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책은 정말 고통스럽게 썼긴 했는데 그게 다 그렇게 쓰는 줄 알았어요. 저는 물론 많은 작가들이 자신만의 고통으로 글을 쓰는 건 쓰겠죠.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책은 경험이 없으니까 그냥 그걸 다 온몸으로 받아들이면서 썼거든요. 그러면서 또 즐거웠어요. 그래서 이제 또 쓴다는 걱정은 없었고 과연 내가 책을 또 써도 될까라는 생각을 했었죠. 난 등단을 한 것도 아니고 전공자도 아닌데 누가 내 책을 또 읽어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을 많이 했었고 그러면서 근데 책은 써야 되겠고 책은 써서 또 팔려야 되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작업을 해야 될지 도저히 저 혼자서는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생각하는 데만 한 2년 정도 걸렸어요. 그리고선 책을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것도 결정 못했었고, 저는 책을 냈다고 해서 다 작가라고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제 스스로가 적어도 이제 문학적인 그런 면을 좀 보여줘야 하고 깊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아직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그냥 이 책은 운이 좋아서 쓰여진 거다. 그리고선 이후에는 내가 하고 싶어 하고 하던 일, 이제 방송 작가 일을 계속 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지, 계속 글을 쓸 생각은 전혀 하질 못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감히 내가 글을. 케루악과 모리시하고 강아지는 오로라인데요. 케루악은 작년 초에 죽었고요. 지금 모리시하고 강아지 오로라는 잘 있어요. 여기 나오기 전까지 제가 잠을 자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추우니까 애들이 여름에는 안 그런데 겨울에는 제 침대가 작잖아요. 1인용 그 싱글 침대인데 거기에 다 올라와서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양이가 항상 누워있는 자리가 있고, 그러니까 저희 강아지 오로라는 시베리안 허스키기 때문에 정말 크거든요. 정말 송아지만한 강아지인데 걔가 옆에서 누워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걔네들 특히 막 고양이는 코를 골고, 그 다음에 강아지는 묵육병 같이 발차기를 해요. 근데 그게 맨날 그런 일상이 있는데 그래도 저는 정말 중간에 낑겨서 자거든요. 근데 그것도 되게 행복할 것 같아요. 그렇게 옥신각신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강아지는 인내심을 길러주고요. 고양이는 제가 수긍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집사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저는 집사라고 생각 안 하지만 하는 일은 집사예요. 근데 강아지는 이제 그렇지 않죠. 강아지는 교육이 되거든요. 고양이는 길들여질 때도 있는데 자기가 판단해요. 자기가 하고 싶을 때, 마음에 들 때만 하고 대부분은 안 해요. 그러니까 뭐 간식으로 꼬셔도 안 돼요. 그때 가끔 뭐 제가 아프거나 좀 우울할 때 강아지는 여전히 철이 없어가지고 계속 산책시켜달라고 하고, 고양이는 알아서 옆에 가만히 누워있어요. 원래 고양이가 잘 안, 이렇게 옆에 안 있거든요. 근데 그런 타이밍에 와서 누워있고요. 어떨 땐 울고 있으면 눈물도 핥아요. 근데 그러면 얘가 진짜 이해를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진짜 절실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고양이를 진짜 알게 된 건 진짜 축복인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외국에 나가서 살아보고 싶었어요. 근데 가장 현실적인 거는 집이 그렇게 부유하지가 않았고요. 그렇다고 찢어지게 가난한 것도 아니었는데 제가 누나가 두 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어떻게 해서 지방에 있는 대학교를 가게 됐어요. 대학생이 세 명이잖아요. 근데 아버지 혼자서 돈을 버시는데 빠듯하잖아요. 세 명의 그 학비를 내야 되는 거가. 그래서 할 수 없이, 그게 저희가 얘기했던 게 누나 먼저 졸업하고 다 돌아가면서 대학을 다니는 거였어요. 한 번에 세 명이 다닐 수는 없으니까 돌아가면서 다니자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럴 첫째 누나 갔을 때는 군대를 갔고, 두 번째 누나가 대학 졸업하기 전까지는 워킹홀리데이를 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학을, 어학연수나 유학을 보내줄 정도로 그때 좀 조숙했나? 성숙했던 것 같아요. 부모님한테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또 그 당시가 IMF 때였거든요. 누구나 돈이 없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날 알게 됐죠. 워킹홀리데이로 가면 돈이 별로 필요가 없고 일하면서 영어를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영어를 배울 생각은 없었거든요. 일을 하면서 자급자족으로 거기서 1년간 생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살아보고 싶고 그런 거예요. 영어에 대한 뚜렷한 그런 목표의식도 없었어요.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살아가면서 영어를 쓸 일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외국에 살 것도 아니고 그런 거였으니까. 근데 이제 아르바이트를 정말 열심히 해서 돈을 모아서 갔죠. 근데 영어를 정말 못하니까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본적인 생활. 내가 어디서 A에서 B 지점으로 이동하거나 슈퍼에서 뭘 사거나 하다못해 음식을 사거나 직장에서 일하거나 친구들도 못 사귀는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었는데 또 자존심이 있어서 중간에 돌아갈 순 없잖아요. 그래서 자존심 때문에 버티다가 한국 사람 소개로 그
그 외국인 이제 호텔에 들어가게 돼서 키친핸드로 들어가게 됐는데 이제 그러면서 그 이야기가 스토리가 시작되는 거였어요. 그때 처음으로 외국인 노동자 그 다음에 내가 한국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일도 많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일 안 할 텐데 힘든 블루셔츠 일 되게 어떻게 보면 호텔에서도 가장 밑에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게 좀 자존심도 굉장히 상했고 근데 그러면서도 전 제가 특별할 줄 알았는데 사실 특별한 것도 아니더라고요. 거기 가서 딱 날 보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절실히 정말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고 토익 점수나 토플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당장 버스표를 사야 되고 그 다음에 밥을 먹어야 하는 데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영어들을 공부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간절하니까 진짜 너무 간절하니까 금방 그래도 제가 볼 때 진짜 많이 빨리 는 건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이제 처음 초기에 여행을 시작했을 때는 진짜 말 그대로 배낭여행이었고요. 정해진 돈으로 가능한 오랫동안 멀리 가는 게 목표였어요. 그 시간 안에 많이 보는 게 목표였는데 어느 날 이렇게 별로 감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지도 안에서만 관광지 지도 안에서만 맴돌고 있다는 생각 그리고 맨날 그런 어깨에 올라탄 그 유령처럼 악령처럼 늘상 무거운 배낭이 짊어져 있고 과연 이게 내가 여행을 하는 건가 아니면 국기 훈련을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행하는 방식을 좀 바꿔봤거든요. 제가 사실은 박물관하고 갤러리를 안 좋아하더라고요. 미술관은 근데 우리가 여행 가면 꼭 박물관하고 미술관은 가요. 물론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그림을 보기 위해서 가는 목표가 있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그냥 그 도시에 갔으니까 거기까지 가는데 이왕 갔으니까 가봐야지 라고 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몇 시간 동안 돌아다니고 뭘 해봤자 저는 남는 게 없고 오히려 힘들기만 한 거예요. 시간만 아까운 거예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뭐 예를 들어서 카페에 앉아있을 시간도 없고 그 다음에 레코드 가게나 아니면 서점에서 이렇게 뭘 할 것도 없고 그 다음 쇼핑도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렇게 친구들 산 선물도 없고 막 되게 급하게 하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보니까 제가 별로 흥미롭지 않은 곳에서 시간을 보내는 게 여행의 대부분이더라고요. 근데 과연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보통 분들은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직업이 여행이기 때문에 여행 작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길게 여행을 가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의 학생은 그렇게 길게 못 가잖아요. 그리고 비행기 값을 지불하고선 갔는데 최대한 많이 보고 와야 되는 그런 좀 강박관념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여행을 스타일을 제가 이제 스스로 버렸죠. 아, 내가 많이 볼 필요 없고 내가 파리 갔다고 해서 에펠탑을 꼭 볼 필요는 없어. 에펠탑 앞에서 사진 찍는 것도 좋지만 그 작은 골목길 가다가 그 골목길 하늘 위로 보이는 에펠탑도 의미가 있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이제 가고 싶지 않은 곳은 별로 흥미가 없는 곳은 안 가요. 아예 미술관, 박물관 이런 식, 그 다음에 정말 유명한 관광지 이런 데는 가고 싶은 곳은 가는데요. 특별히 땡기지 않으면 안 가고 그 대신 골목이라든가 시장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카페 같은 데서 한국에서는 잘 읽히지 않은 책들을 가져가서 읽기도 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렇게 여행을 하면서 시간이 많아졌거든요. 시간이 많으니까 오히려 이제 걷는 시간도 많고 친구를 사귀어야 되는데 계속 도시를 이동하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사귈 때쯤 되면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귈 시간도 없어요. 그럼 혼자 있으면 외롭잖아요. 근데 제가 그 제시카를 만나서 여행 스타일이 변한 게 원래는 짝짝짝 계획이 있었거든요. 제시카를 만나고서 제시카는 거기 며칠 더 있을 거래요. 그게 시베리아에 있는 그런 이르쿠츠크라는 이제 한 가운데에 있는 도시였는데 거기서 걔가 일주일 더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3일로 잡았었거든요. 근데 걔랑 더 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 동네. 눈만 정말 진짜 많이 쌓여있는 동네였는데 근데 걔 따라서 정말 4일을 더 머물러서 일주일을 머물렀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방인처럼 스쳐 지나갔던 도시가 모든 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칠 지나다 보니까 항상 지나는 길에 있던 상점에 있는 제가 항상 물 사는 가게의 주인이 저를 알아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카페에 가서 밥을 먹을 때 카페에 있는 사람 웨이터가 나를 알아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많은 곳을 돌아다니는 것보다는
좋아하는 도시가 발견하면 그 도시에서 오랫동안 머물러보자라는 해서 체류형 여행을 이제 선택해서 이제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국에 가면 갈 곳이 진짜 많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포틀랜드에 한번 가보고 싶어. 그럼 저는 정말 포틀랜드만 한 여행 끝까지 다 있거든요. 두세 달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만들어가는 일상이 진짜 마음에 들어요. 사람들이 돈 많이 들지 않냐고 하는데요. 여행에서 제일 많이 드는 건 이동 경비거든요. 이동 경비랑 그 다음에 숙박인데 한두 달 머무면 이제 호텔에서 머무거나 게스트 하우스에서 머물 수가 없기 때문에 방을 렌트를 해야 돼요. 근데 단기간 렌트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외국은. 그러니까 한 50만 원? 그냥 한 달 쓸 수 있어요. 이제 저는 이제 글을 쓰는 직업이다 보니까 항상 모든 글을 완벽하게 쓰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쓸 메모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런 메모장이나 이렇게 저장해놓고 그리고선 그거를 가져가서 정리를 하죠. 그런 작업도 있고 그건 꼭 책을 내지 않더라도 한 번 정도는 1년에 제가 한 번 정도는 여행을 가거든요. 최소 한 달부터 길게는 세 달 정도까지 갔다 오는데 그래서 그런 거 시간을 정말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요. 아니면 뭐 네팔에 가서는 명상을 배운다거나 그 나라에서 좀 유명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좀 배우기도 해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배우는 것보다 그 나라에서 배우는 것들이 더 의미도 있고 비싸지도 않아요. 맞아요. 그래 진짜 거기는 데일리 클래스도 많고 네, 그래서 데일리 클래스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인쇄 그런 활판 인쇄 레터 프레스도 배울 수 있고 뭐 크로키도 배울 수 있고 특히 이제 뭐 그런 것도 많이 배우죠. 수영 뭐 이런 것들 꽃꽂이 뭐 플로리스트 이런 것도 배워서 저는 가면 그 지역 신문을 딱 본 다음에 그 지역 신문에 있는 공연 소식 그다음에 그런 문화 소식을 항상 봐요. 다른 언어도 써 있어도 봐요. 못 읽은 영어가 아니어도 다 또 근데 비슷하거든요. 대충 알거든요. 왜냐면 그 기사만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주소도 있고 그다음에 그림이 있어요. 사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가 하는 사진이면 요가 가르치는 거 아니겠어요. 가서 이제 하면 그래요. 근데 요번에 포틀랜드에 있을 때는 사실 그걸 배우고 싶었거든요. 그런 카약을 배우고 싶었는데 근데 추워져서 못 배웠고 그 대신 요가를 배웠죠. 제가 딱 10년 전에 첫 번째 책이 나왔어요. 그때는 우연한 계기로 책을 쓰게 됐는데 어떻게 시간이 흘려서 다섯 번째 책을 쓰게 될 기회가 왔죠. 제가 어렸을 때 제 나이의 사람들을 삼촌이나 아버지를 봤을 때 굉장히 어른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아버지보다 이제 더 내가 옛날에 봤던 아버지 나이보다 더 많아지고 그랬는데 정말 놀라울 정도로 어른이 못 된 거예요. 그게 정말 충격이었거든요. 나이가 들면 저절로 어른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이가 들었는데 어른은 안 되고 그 무엇도 되지가 않았더라고요. 제가 원하던 작가도 뭐지 온전한 작가가 된 것도 아니고 멋진 집이나 경제적으로도 부유하지 않고 옛날에 생각했던 것처럼 멋있는 사람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10년을 막 생각하면서 뭐가 잘못됐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내린 결론이 나만 못된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친구들이 다 오랫동안 알아온 친구들이잖아요. 또. 근데 그 사람들도 그렇고 옛날에 이제 일하다가 알게 된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걸 하고 싶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그냥 어쩌다 보니까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 꿈들은 다른 꿈이 있어요. 뭐 일러스트레이터가 되고 싶은데 웹디자이너가 됐다거나 영화감독이 되고 싶었는데 정말 그런 마케팅을 하고 있다거나 정말 꿈과는 다른 동떨어진 방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들 중에 꿈을 이룬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그런 거 있잖아요.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그거를 하고 싶어 했고 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걸 준비하다가 현실적인 문제에 이제 부닥쳐서 타협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게 됐고 저한테 이제 되게 많은 그런 젊은 친구들이 나이 어린 학생들이 그걸 많이 보냈거든요. 미래에 대한 꿈 근데 현실에 대한 문제 현실은 이런데 꿈을 향해 가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이런 걸 되게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저도 꿈을 이룬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답을 못 해주겠는 거예요. 그때 이제 썼던 말이 무엇이 될 거라고 기대는 하지만 무엇이 안 될 수도 있는데 너무 실망하지 말라고 그냥 살아온 것 자체가 그 무엇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사람마다 되고 싶은 거 원하는 건 다르지만 정말
Something special, 그 무엇인가가 되고 싶은 사람들, 그 무엇인가를 얻고 싶은 게 되게 많은데 우리들 중에 얻은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만족하고 그 안에서 살아갔다는 이야기, 결국 우리가 어렸을 때는 무엇을 원했지만 그게 설사 그렇게 되지 않았어도 우리가 살아온 시간이 그렇게 나쁜 시간만은 아니었다라는 거고, 아직 우리는 어떻게 보면 되게 조금의 기회가 더 있고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새로운 꿈을 계속 꾸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내용을 담고 싶었어요.